다음 주에. 이곳에서는 또 하나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채굴된 광석은 특징에 따라 유용 광물만 분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중 물에 떠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광물을 추출하는 부유 선별법이 있는데요. 두께를 측정한다 그거죠? 네, 네. 네, 저게. 저기, 이게 이제 원형 부성기예요. 이제 일반적인 원형 부성기가 아니고 저희가 전기 센서를 달아서 그 기포들의 형태를 쭉 모니터링 하는데 이 기술을 저희가 개발해서 국내 기업에 이전을 시키게 되면 국내 기업에서는 그 자원 처리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기술은 해외의 광산 개발 업체가 보유하고 있어서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연구단은 공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유 선별 시스템을 국산화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투자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떠오르는 기포에 광물들이 묻어서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물들이 기포에 붙어 있으면 색상이나 그다음에 기포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넘어오는 회수하는 공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거품의 상태라든지 뭐 움직임이라든지 뭐 색상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작업자의 관찰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정밀 공정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연구단은 각종 상태 감시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신뢰도 높은 정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버블 표면에 입자가 붙는 힘. 아까 전에 부유 선별 보셨을 때 그 기포에 입자들이 막 붙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때의 입자들이 붙는 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어떻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블을 만들어 놓고 이 광물 표면에 접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붙입니다. 이 속도는 초속 0.1마이크로미터인데 달팽이가 시속 7m를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2000배 정도 더 느린 속도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이 장비는 현재 특허 등록은 물론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이 완료됐고 현재는 수출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우리나라 자원 기술의 정립을 위한 약 5년간의 성과가 많습니다. 2016년부터 뭐 지금까지 기술 이전한 게 한 13건 정도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R&D에서 개발한 기술을 빨리 기업에 넘겨야 기업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